리치앤코 가상팀장 그리고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저 먼저 리치앤코 가상팀장이 주목하신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좀 들어보고 또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간판주로 SKC를 제가 간판주로 내세웠는데요. 네. 지난 금요일장에 배터리 소재주가 랠리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이어서 순환매에 따라서 다음 이유로서 SKC가 시세를 분출하였습니다. 추가 상승 이유는 예상되는 이유는 2차전지 응급제, 양극제 사업 추진으로 2025년도까지 5조 원의 사업 추진을 결정을 하였는데요. 따라서 동박사업으로 큰 호조를 입다 보니 3분기 실적이 지금 장밋빛으로 아주 좋은 상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안정적인 매출과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바입니다. 네,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. SKC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. 자, 계속해서 우리 이슬희 전문가가 주목하시는 종목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펜오션이고요.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좀 그 벌크선 시황이 굉장히 좀 전망이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. 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.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해운업에 대한 어떤 실적 호조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이미 조금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. 또 아무래도 좀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안으로 좀 승부를 보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면은 사실 내년 영업이익까지 봤을 때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021년이죠. 올해보다 훨씬 더 이제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. 그래서 27.3% 정도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실적 부분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 부분이 네, 올해보다는 작년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이미 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네, 가야 되지 않나 또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글로벌 이런 해운 물류망의 어떤 혼잡성이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이제 벌크선 운임도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은 한 50%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전고점 부근까지 끌고 가시나 내년까지는 너무 오래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네,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펜오션 주목해 주셨는데 사실 또 전기요금도 인상되고 해서 가스요금 인상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가스공사 마침 주목하고 계신데 좀 잠깐 들어볼게요. 네,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인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배당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배당 이익률이 거의 3%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이제 이번 연도 고배당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부분,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도 좋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을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국가스공사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있습니다. 사실 그 연말이 될수록 금융주에 대한 또 배당 이익 기대감이 있고 가스공사도 지금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현재 3.47% 지금 상승하면서 41,8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. 또 앞서 그 주목하셨던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해운주에 대한 그 수주가 있지만 그 수주 둔화에 대한 우려 또한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5%대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